속보. 전무후무 펜싱 이관왕의 파리 최고 핫가이로 떠오른 오상욱. 우리는 오상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목요일 파리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넉살의 텐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넉살입니다. 첫 곡은 에스파의 아마겟돈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전무후무 펜싱 이관왕의 파리 최고 핫가이로 떠오른 오상욱, 우리는 오상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였습니다. 예, 이제 우베시살은 이제 끝났다. 우호시살이다. 예, 우베시살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네요.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성재형이 만든 말인가요? 예. 어찌됐든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요즘 오프닝에서 올림픽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벽에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팀 소식입니다. 아 정말 전무후무하게 펜싱 이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는 파리 최고의 핫가이로 떠오르고 있대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잘생기셨어요. 예, 콧대가 굉장히 높으시고 키도 엄청 크시고 예, 지금 오상욱 선수 릴스가 해외에서 완전히 터졌다고 합니다. 오상욱 선수가 경기 도중에 코를 풀었는데 그것도 화제가 됐죠. 저는 이거 영상 봤습니다. 예. 이 코를 풀었는데 수건을 매너 있게 한번 탁 말아가지고 코가 이제 안 묶게 그 수건 드릴 때 되게 매너 있는 수건으로 주셨다. 예. 폐화널, 펜싱도 폐화널인가? 그리고 다음에 내가 코 풀었어봐 더럽다고 난리 나지. 이건 뭐 제가 혼잣말을 하라고 이렇게 대본에 써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코 풀었어봐 더럽다고 난리 나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3연패를 이룬 우리 펜싱 선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할 우리 선수들 계속 파이팅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 성재형도 중계 정말 파이팅입니다. 예, 정말 또 기대가 크고 뭔가 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이관왕이라니 세상에. 펜싱 이관왕. 아 진짜 너무 멋지고 축하드리고 파이팅입니다. 김기웅님이 넉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넉디로 돌아온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예. 뭐 딱히 소감도 없어요 이젠. 뭐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 예. 뭐 자꾸 성재형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래 넉살아 너가 이제 해야지. 뭐 너가 이제 이거 할 거니까 뭐 연습한다 생각해라.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전 그런 욕심까지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하는 편이라 예. 그냥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예. 헬기 형님, 우리 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과몰입 사연에 저희 둘이 망상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앤이거든요. 저는 기가 막히게 앤입니다. 예. 코너에도 잘 녹아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몰입할까봐 걱정이에요, 사실. 예. ENFP인 저와 INFJ인 헬기형과의 토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넉살의 텐, 넉텐 생방송 보시고 싶은 분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보면서 채팅으로도 언제든 참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넉디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259님. 아이들이 방학 맞이해서 애견 카페, 코인 노래방 갔다가 즉석 떡볶이 먹고 휴가를 잘 보냈어요. 전 나이가 들어서 애들 텐션에 맞게 놀아주려니 너무 힘드네요. 다들 6시간 놀아도 쌩쌩해요. 너네는 젊어서 좋겠다. 하하. 젊으면 좋죠. 저도 놀고 싶어요. 근데 6시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기가 사실은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이제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방학을 했습니다. 정말 고되고 싶지 않았어요, 와이프와. 예. 정말 육아는 그 어떤 일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6시간, 이야. 진짜 여기 댓글에도 좀 난리 났어요. 2시간 놀아주는 것도 힘들다. 아이들은 또 에너지가 엄청나니까요. 예. 홍성진님, 배디가 중계한 김우민 선수의 자유형 400m 수영 경기를 봤습니다. 이상한 선글라스를 이번에도 쓰고 가셨더라고요. 넉디는 저 틴트 선글라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은 뺏어서 부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망치로 부숴지 않는 이상 자꾸 쓰고 다니실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그리고 진짜 어디서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서 저희가 사진 띄워드렸는데 이거 어디서 샀을까? 아, 예, 일단은 예. 어, 또 여기 장유빈님. 넉디 어제 지혜연 씨가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놀토에서 엄청 챙겨주셨다고 의지가 되었대요. 저도 넉살 씨 같은 오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예은 씨가 또 이게 참 예은 너무 착해. 이 친구 너무 착해서 사실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 신나게 그냥 예은님이 너무 또 잘하고 가신 거지. 저는 한 게 없고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맞장구나 좀 쳐주고 예은 씨가 얘기할 때 약간 좀 옆에 사람 때리는 편인데 뭐 몇 대 맞아주고 뭐 이 정도만 했습니다. 예, 예은 씨 화이팅. 예, 기세가 좋아. 9274님이 넉디 윤우 잘 크나요? 슈퍼맨 나오면 나오시면 좋을 텐데 응원합니다. 윤우는 너무 잘 크고 있고요. 정말 귀엽죠. 분명히 그런 이제 아이가 나오는 프로에 나오면은 바로 슈퍼스타 이제 예약인데 아직은 조금 예 고사하고 있습니다. 예, 좀 또 이게 TV가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아직 윤우가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냥 가서 저 TV 나오라고 나오면 좀 또 그렇잖아요. 또 약간 강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수면부족님이 밤낮이 심각하게 바뀌어서 매일 새벽 5시 자요. 늦게 자니까 아무리 오래 자도 일어나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나이 든 걸까요? 밤 12시 전에 잠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 정말 요새 미치겠습니다, 저도.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병든 닭. 진짜. 아, 이상하게 계속 자고 저 얼마 전에 진짜 몸살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요. 진짜 수액은 정말 신이 만든 신이 만드는 거예요 정말. 와, 수액은 정말 대단해. 맞고 바로 몸이 좀 나았어요. 예, 아무튼 너무 건강 좀 조심하시고 더 날씨 너무 덥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2910님이 땡무이키 넉살 별명 중에 장모치와와가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얼마 전 장모치와와를 입양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장모치와와 넉살로 하세요. 넉살. 아니 뭘 그 근데 이 땡무이키에는 뭐 이런 정보까지 올려놓습니까? 예, 뭐 넉살은 근데 조금 뭐 장모치와와 귀엽죠. 예,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안압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눈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눈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예, 뭐 이상 넉살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술 좋아하시고 보드게임 좋아하시고 음악 좋아하시고 헬기 좋아하시고 말하기 좋아하시고 그림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저와 공통점이 정말 많은 남자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넉살 씨가 올 때마다 행복 라디오 하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아, 한번 해줘야 돼. 미치겠어. 한번 아, 그냥 2초만 부탁드릴게요. 사운드 딱 넣어주시고. 아, 오랜만이다. 제일 좋아요. 야,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제가 헬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탔어요. 아, 오늘 그렇죠. 오늘 탔네. 드디어 탔네. 이렇게 똑같은 거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약간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아, 형님 저 오늘 옷이 조금 네, 좀 뭐랄까 좀 섹시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 저희 예, 라디오 제작진과 얘기 좀 많습니다. 오늘 뭐 가슴 근육이 잘 먹었네 약간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예. 아, 최근에 네네. 그 최근에 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한 대략 세 장 정도의 티셔츠를 돌려 입고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삶이 그렇긴 해요. 하필. 오케이. 그래가지고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저 사람 옷 없나? 내가 종범 작가님 돌려 입더라. 실제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셔츠를 몇 장씩 사놓고 네네. 그 돌려 입긴 하는데 아, 평소에 내가 베테랑 아닐 것 같은 옷이 뭐지? 그리고 아하. 아무거나 사봐야 다 필 이거예요. 근데 오늘 뭔가 좀 뭐랄까요? 조금 뭐 운동 좀 하세요? 좋아하죠. 항상 하죠. 약간 벌크업 됐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뭐 커지고 있죠. 아, 멋있습니다. 네. 갑자기 웃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웃겨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어요. 보지 마세요. 뭘 봐요 또 옷 입고 있는데 뭘 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네. 우리 작가님 우리 종범 작가님 저기 작업실도 우리가 놀러가고 했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고 네. 빨리 지금 다시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종의 예. 그 뭐라고 할까요? 자치령 같은 거 베텐 자치령처럼 보드게임 애호가들만의 조그만 모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또 오마카세처럼 네. 착착 제가 이제 셰프처럼 한번 또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네요. 보드게임. 너무 기대됩니다. 예, 꼭 한번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2938님이 두 분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서로를 보면서 넉살처럼 단발하고 싶다. 작가님처럼 수염 기르고 싶다 생각해본 적도 있나요? 수염 원하시나요? 아, 수염 수염도 수염인데 저는 네네. 구레나룻을
그러니까요. 원합니다. 수염과 예. 구레나룻 씨야말로 진정한 재능의 세계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별명이 그 류시원 형님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좀 옛날인데 이상한 변화를 던지는 사람이 그 형님께서 구레나룻이 예. 없었어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구레나룻이 없는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은데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하필 류시원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오, 뭐 그냥 뭐 생각나는 게 그래 뭐. 예, 류시원 형님밖에 없어가지고 야 공통점 하나 찾았고 좋네요. 네 예, 어떤 공통점을? 아니요 예. 류시원님과의 공통점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너무 죄송스럽고요. 너무 좀 그리고 약간 너무 저 모르시는 요즘 분들은 전혀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류시원 형님을 그 예. 구레나룻 밭을 밭이 좋아야 되는데 밭이 지금 망했어요. 저는 아예 없어요. 안돼 안돼 예, 씨앗이 없고. 아니 근데 장발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제가 한창 메탈 밴드 동아리에 있었어요. 아, 또 락을 하셨구만. 거의 탈색을 세 번 해가지고 하얘진 머리를 지금 우리 예. 그 조 작가님 수준으로 길렀죠. 어허. 거의 약간 등 약간 위까지 길렀죠. 아, 진짜로? 그거 가지고 머리 흔들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미 장발도 해봤고. 다 해봤죠, 아, 그럼 저는 수염이 안 나니까 못 기르지만 형이 또 다 해보셨네. 다 누려봤네요, 저는. 어허.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형이 털 있는데 장발까지 있으면 완전 바야바죠. 바야바죠. 온몸에 다 있거든요 제가. 바야바 그렇죠. 뭔지 모르시는 분 그렇죠. 계실 텐데 바야바도 예, 그 저 거대한 털복숭이 외계인인가요 그 친구가? 바야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괴물인가? 야, 저 죄송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3921님이 작가님 땡스타그램에서 넉살과 보드게임 하는 사진을 봤어요. 베텐에서 보드게임 좋아한다는 얘기를 늘 하는 넉살 실력은 어땠나요? 고수 맞나요? 라고. 아, 넉살 씨 실력이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여러분들 왜 게임 세계에서 극찬이라고 하면 보통 방송에서 말 못하는 욕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넉살 씨한테 진짜 그냥 극찬을 끝도 없이 했어요. 야 게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극찬을 진짜 끝도 없이 했습니다. 고수 아, 맞아요. 그 고수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 보드게임의 모토가 있습니다. 뭐죠? 멘탈 첫 번째 룰이 항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행동.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멘탈을 흔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원래 그 유명한 명언 예. 한국 속담 있잖아요.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상대가 예. 이제 화를 내는 순간 거의 뭐 60%는 이겼다. 네. 예, 종범이 형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타입이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젠틀하게 하려다가 저런 분을 만나면 완전히 무너져요. 야, 진짜 이 사람 나 이기려는구나. 친선 따위는 없구나 이 사람은. 아, 그래도 형님이 그때 승률은 좋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지만 약간 뭐랄까 누더기 비등비등? 승리. 비등비등. 예, 너무 놀림을 많이 당해서. 상처뿐인 승리를 예, 했죠. 누가 이겼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 맞아. 보드 게임이 또 그런 재미입니다. 아 근데 우리 보드 게임하는 거 정말 특집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면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는 뭐 되게 뭐 좀 젠틀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어쨌든 또 빨리 모임이 네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쟁도 어떤 의미에서 외교니까요. 아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외교를 전쟁같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 보드게임 하면서 종범이 형이 약간 뒤끝이 있는 캐릭터라는 걸. 예. 저 뒤끝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저 뒤끝 순도 99%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코너 한번 가보죠. 네. 예, 이 코너는 네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N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 상황을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너무 좋다. 그런데 넉디도 ENFP라면서요. 전 완전 ENFP입니다. 그러면 이제 N지수 스스로 보시 이게 어느 정도예요? 49대 51 이런 거 아니면 99대 1 이런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한 70% N인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괜찮아요. 공감을 일단 저는 공감의 왕입니다. 예, 네, 전 공감이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혹시 T랑 F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런가? 아 이거 아무거나 막말하시네. N은 뭐냐면은 N이 뭐죠? 망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전 망상은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오늘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아 근데 망상도 꽤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제 인생 자체가 그렇게 쓸모 있었던 적이 많이 없어요. 아 그러면 쓸데 있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저랑 베디가 만나잖아요. 그럼 네. 정말 매 모든 그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이 정도로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돈을 받아가는 방송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베디는. 네. 언제 한번 호되게 혼난 날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오늘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아, 오케이. 넉디가 진짜 N인가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을 잘하나, 스토리텔러인가. 아, N이 망상이구나.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 가사 쓰시는 분이니까 스토리텔러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저도 사실 예 그렇죠. 망상을 많이 하는 편인가 잘 모르겠네. 아, 뭐 쓸데 있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사를 쓰고 시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제가 잘 한번 드립을 해볼게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는 선물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만약에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넉살님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김은양님이 보내셨어요. 네. 만약에 세상에서 음식 메뉴가 딱 한 가지밖에 남게 된 한 가지만 남게 된다고 하면 다음 둘 중에 어떤 음식이면 좋겠습니까? 오케이. 인스턴트 맛 가득한 라면과 김치. 어허.
대 반찬 없이 슴슴한 맨밥 대 김치. 자, 자극적인 맛과 슴슴한 맛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르실 겁니까? 이게 이러다 하면은 갑자기 과몰입 돼요. 과몰입 돼요 안 돼요? 이거 너무 너무 근데 어렵다. 어 됐어. 어렵다는 건 과몰입이 됐단 얘기예요. 완전 과몰입 됐죠. 좋았어요. 일단 라면과 밥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근데 평생 음식이 하나야. 아. 근데 유사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유사 경험. 유사 경험? 라면만 거의 뭐 그랜드 슬램으로 쫙 갔던 시기. 근데 저는 보니까 라면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종류만도 오래 못 먹어요. 네. 예. 라면도 돌려 먹어야 돼요? 약간 저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같은 종류 먹으면 좀 질려요. 그 집에도 항상 두 개 정도는 구비해 놓는. 이런 사람은 밥만 먹여야 돼. 그 저는 밥 김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수명을 줄 것 같은데. 왜냐면 요새 진짜 몸이 안 좋아요. 갑자기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건강 챙기려면 그러면 만약에 김치 말고 다른 걸로 변주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단무지라거나 뭐 짜사이라거나. 뭐 짜사이 좋은데? 아, 그래서 김치 대신이라고 하니까 피클이라거나 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라면과 밥이 바뀌나요? 근데 바꿀 수 있으면 밥이 너무 유리하죠. 아 그런가요? 뭔데? 아 게임이 안 되지. 뭔데? 무조건 맨밥이지 그러면. 김? 김 대박이지. 그러니까 밥에 김. 김이나 뭐 막 참치 뭐 이런 거. 김치. 아 참치는 내가 보기엔 메인 디시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상하게 사람이 살짝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아 지금 우리 엑스트라 네. 고르는 건데 갑자기 주연급 조연을 내려면 어떡해요? 참치는 고추 참치라고 말이야. 얘기하면 아 고추 참치 그 혼자 네. 메인 디시죠.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래도 밥엔 김치가 맞는 것 같아요. 라면보다는 예. 평생 먹을 거라면 그렇지. 나트륨 과다 때문에. 그렇죠. 몸 생각할 나이인가요? 저는 요새 진짜 아팠어요. 갑자기 그쪽으로 간다고요? 아, 저도 근데 둘 다 해봤거든요. 예. 저 지방생 할 때 네네. 라면과 김치만 먹었던 시기가 한 몇 달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 진짜로? 근데 나를 예. 몸을 챙긴다고 그 계란 하나를 꼭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아 그거면 다 완전 식품이죠. 다행이죠, 다행. 네, 다행인데 네. 한 몇 달 해보니까 사람의 맛탱이가 가요. 아무래도. 근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제가 안 팔리다 말아갈 때 네. 밥과 김치 정도만 먹었던 기간이 또 몇 달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모로보다 밥 김치가 압승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신기한 게 있어요. 라면 대 김치를 한 석 달 먹잖아요. 라면 맛이 점점 안 느껴져요. 그렇지. 계속 먹으니까. 밥 김치만 석 달 먹잖아요. 밥이 점점 달아져. 그렇지. 탄수화물이 점점 달잖아요. 아 점점. 그렇지. 예. 뒤쪽에 말년에 행복하려면 밥김치가 낫다. 아 근데 여기에 몇 개 또 지금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라죽이나 라밤은 안 되나요라는 지금 얘기가.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하고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라죽이나 라밤은 너무 고위 음식이에요. 네, 사르티스님 예.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네. 쉽게 가면 우리가 뭐든 고를 수 있지. 예. 그리고 김치가 맛이 없다면 어떡하냐고. 네네네. 아 근데 그거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하죠 김치. 근데 김치는 웬간하면 네. 맛없기 좀 힘들어요. 봐봐요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시간을 때울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 되게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예.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최고다. 다음 사연 가볼게요. 컴온. 자 이성훈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두 분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녹화 중간에 밥 먹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차 안에서 졸다가 알람을 못 듣고 전화기도 무음이었고 매니저도 없어가지고 한 시간이나 늦게 촬영장에 복귀한다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출연자들 그리고 촬영 스태프 수십 여 명이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실 건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 건가요? 자 이제 주로 이제 넉살이 예. 가시는 방송 많이 있죠. 이럴 일은 없는데. 물론 없죠. 그쵸,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한 시간 늦은 거야? 작가님이 뛰어오겠지. 차를 찾으러 오겠지 심지어. 그러면은 두 가지 버전을 있네요. 먼저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 스타일. 네. 그리고 하나는 약간 좀 정직한 스타일. 이 두 가지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넉살 안에 예. 모습 둘이 있어요. 최악의 이제 정말 나쁜 악당. 네, 완전 예. 나쁜 넉살. 매니저에게 뒤집어 씌운다. 오. 그리고 매니저에게 조금 돈을 준다. 매니저가 어떻게 했다 예를 들면. 걔가 매니저가 늦어가지고요. 네. 갇혀 있었어요. 네. 아니 매니저 때문에 갇혀 있었잖아요, 저. 아니 지금 촬영을 네. 하다가 잠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잠든 거예요. 근데 저희 매니저 우리 희정 씨라면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되게 프리한 친구라서. 예. 넉살이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나중에 고맙다면서 조금 네. 찔러 넣는다. 진짜 미안하다. 예. 금액을 네. 조금의 돈을 조금 준다. 방송은 내가 하니까. 예. 그게 아니라면 착한 버전은? 착한 버전은 뭐. 제가 저 오늘 저 설사가 심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어 그때부터 하면서 진짜로 뱃속에 만들고 죄송해요 이러면서 가는 차라리 더럽자 예 네, 차라리 더러운 것 쪽으로 나쁜 사람보다는 더러운 사람이 낫다. 왜냐면 아픈 사람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호되게 혼내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착해서 맞아 예 요거 요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둘 다 거짓말이네요.
착한 그렇네. 사람도 거짓말, 나쁜 사람도 거짓말. 그냥 별로네 나는. 너무 별로다. 너무 별로 쓰레기인데 그냥. 그냥 담백하게. 예. 담백하게 그냥 그랜저지라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납작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거는 뭐 무조건 기본이지. 예. 아, 하고 나서 이유를 예. 얘기할 때. 그렇지. 아니 근데 저기 작가님은요. 나는 정말로 상상을 해도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거짓말이 없네요. 정말 나 납작 엎드릴 것 같아. 뭐라도 살 것 같아. 그날 끝나고 회식을 해서 살 것 같아. 저는 아픈데도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당당히 하진 않아요. 그럴 거면 굳이 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설사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더 불쌍해 보이니까. 근데 그치. 설사같이 이렇게 뭐라고 못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 차 안에서 졸다가 한 시간을 늦었다. 그럼 몸 상태가 이미 맛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그 안색으림이 아시지 않을까요? 진짜. 방송을 줄여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넉살의 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헬기를 몰고 다니는 남자 이종범 작가님 엔드리사 아 네, 이것만 들으면 왜 이렇게 웃기지? 엔드리 사는 세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네네. 지금 특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뭔가요? 드디어 잡아냈어요. 아 네. 예 민수님이 어제 파리 백화점에서 배디 목격했습니다. 오 백화점. 예, 명품 땡린느에서 모자를 구경하시던데. 허허. 이거 이 브랜드라면. 그렇죠. 이거 아무리 이분이 모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본인을 위한 건 아닌가요? 아니죠. 같은데. 그리고 맞는 게 없어요 이 브랜드에서. 아 그렇죠. 성재형 사이즈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떻게 N사제 새 사연으로 볼까요 이거 한번? 이거 100% 여성분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거겠죠. 뭐 사랑이라도 하고 계신가? 근데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네. 배디의 이성 관계에서 염원을 담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놓아줍시다. 누구를 만나든 만나야지. 아유 만나야지. 정말 이런 얘기까지 좀 과격하게 하면 네네네네. 이제 조만간 정신 차리면 무덤에 눕는 거예요. 만나서 사랑해야죠. 이거 삶이 얼마나 짧은데 성재형 짧은데 이게. 제가 브랜드를 네. 모르잖아요. 이 땡린느 이 브랜드가 네네. 모친 선물도 좀 어울리나요? 아 어머님 땡린느는 아니지. 그건 아니. 그건 이 브랜드가 아니죠. 아니면 내가 최대한 네. 보수적으로 가봅시다. 배성재라는 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방송은 배텐입니다. 배텐에는 직장 동료로 두 명의 여성 작가가 있죠. 그렇죠. 혹시?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우리 릴포티 작가님 네네네.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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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설마 작가님의 생일 선물 하고서 지금 그리고 두 분의 여성 작가님이 항상 모자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절대로 탈모를 하고 계신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왠지 두 분일 것일 수도 있죠. 왔는데 땡린느가 손에 없어. 부스에 왔는데 땡린느 없고 막 이상한 뭐 파리 스티커 맞아. 막 그리고 막 마그네틱 가지고 오고 막 진짜 혼날 줄 알아 진짜 나가 진짜 이러면은 가져오면. 마그네틱이면은 조금 누구는 땡린느 주고 누구는 마그네틱 주고 아 근데 그래도 치약 주고 막 이러면 파리 치약 올림픽 치약 같은 거 올림픽 우표 에펠탑 마그네틱 그만 좀 갖고 싶다고 나는 그렇지 자. 그리고 차라리 형이 본인이 쓰시는 게 낫죠. 정말 성재형 모자는 정말 별론 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다 찢어야 되는데. 자,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돌아온 배성재님의 손에서 땡땡나 볼게요. 예. 없으면 어떻게 궁금하네요. 예. 자, 다음 사연은요. 이민희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작가님이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신 기사를 봤는데요. 으흠. 완벽한 해독제가 없는 약을 먹고 내 몸이 초등학생처럼 다시 어려진다면요. 두 분은 코난처럼 이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숨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코난군은 우리의 정신 상태 이대로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초등학생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초등학생 때 기억해 보세요. 예. 코난 정도면 초등학생 몇 학년이죠? 잠깐만. 뭐 저학년 아닌가? 그 친구 고학년은 아닌데. 네,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가면 너무 처참한데. 대충 한 6학년쯤 되면은 저도 좀 좋거든요. 왜죠? 키가 크니까. 키가 커서.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이 뭔가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설마 형 그때도 지금의 모습이에요? 아, 이 얼굴은 중 이때 와서 됐고요.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도 항상 제일 컸어요. 아하, 그럼 어디서 이제 뭐 맞지도 않고 괴롭힘도 안 당하면서. 그러니까 약해지진 않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나는 대충 2, 3학년 정도로 지금. 이거 그럼 9살이네요? 예. 네. 10살로 갑시다. 10살. 10살 3학년. 자, 10살 때 넉살 씨. 네. 넉살 씨, 준영 씨. 예. 10살. 10살 준영이. 내가 10살이 된다. 그때 기억해 보면은 피지컬이 어땠어요? 피지컬. 저는 단 한 번도 커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때는 지금 무조건 반에서 5번 내외. 지금 키가 혹시 그때랑 비슷해요? 아니죠. 그때 더 작았죠. 10살 10살 때 더 작았죠. 저는 단 한 번도 커본 적이 없고 항상 네네. 작았어서 되게 불쌍한 삶이었어요. 예. 10살 때 지금보다 좋았던 점은 이 피지컬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나? 그때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갑자기 그쪽으로 말을 되게 잘했는데 자꾸 막 이상한 막 깐죽거려가지고 아, 지금처럼 얘기했으면 그땐 맞았죠. 네,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11살 때까지도 자꾸 선생님한테 장난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약간 태생적인 래퍼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학교에서 제일 웃긴 애 이런 네네네네. 타입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까부는 애로 그런 타입이었군요. 네,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네네. 정말 중요한 것은 네네네. 제가 지금의 생각을 다 가지고 10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잠깐만 별로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 10살 때로 돌아간 게 아니라면 아니죠. 이 좋은 게 없는데요. 생각을 해봐요. 네. 코난이 왜 어린 게 좋은지 아세요? 그 안에 알맹이는 신이치라는 천재 소년이니까. 우리는 10살로 돌아가도 한 명은 그냥 오타쿠 만화가고요. 한 명은 네, 그러니까. 나이 먹은 래퍼예요. 그래서 지금 댓글 초등 래퍼 나가면 된다고. 와. 야 천재다 천재. 아 초등 래퍼 나가면 내가 1등 할 자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실력으로 가면은 저는 그래도 그때면 디스크는 없겠네요. 약간 야. 눈물 난다 방금 그 목디스크랑 목디스크랑 어깨하고 허리가 다 있거든요. 네. 그건 내가 없겠네. 아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고 싶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숨기지 않을래요. 관점은 예. 일단은 이거는 뭐 어딘가에 알려주고 얘기하고 자시고 전에 예. 그런 선택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안 할래 우리 둘 다. 예. 예예.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네. 익명권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네. 만약 한 달 동안의 유급 휴가가 주어졌는데 으흠. 나 혼자 제주도 호텔에 숙박할 수 있는 5박 6일 1인 이용권에 당첨됐다고 하면요. 두 분은 쿨하게 아내를 집에 두고 혼자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나요? 이거 하나 둘 셋 예 아니요로 할까요 형님? 네. 하나 둘 셋 네. 아니요. 아 이분 종범 작가님이 네라고 하신 거죠? 저는 아니요. 제가 아니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보이는 네? 라디오잖아요. 야, 이분 지금 야. 네라고 하시고 제가 아니요라고 했죠? 저는 아니요라고 했죠. 아, 이분 이런 식 왜 아니었냐면 네.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배신감이 지금 막 지금 치가 떨리는데 진짜 아내를 보냅니다. 천재네. 아니 거기 가서 놀게 뭐가 있어 내가? 형 진짜 작가님 뭐, 보드 게임 있어요? 거기 뭐 플스가 있나요? 만화책이 있어요? 천재예요? 자연만 있잖아. 다 얻을 수 있네. 다 얻을 수 있지. 오히려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면서 호캉스 하는 호사를 아내에게 선물하고 나는 이제 내 나의 어떤 집에서 또 이렇게 좀 쉼을 그렇죠, 얻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형수님께서는 또 거기 호캉스를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결혼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예. 이쯤 되면 이제 알죠. 아, 이것이 저는... 진정 윈윈이다. 저는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네. 아이는 누가 본다는 전제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진짜 나 혼자인지. 아 근데 네, 1인당 아이가 나이, 1인 당첨권이라. 아이 나이를 보면은 요거는 그 대동 가능해요. 그렇죠. 사실은 뭐 24개월 미만은 예. 와, 근데 아. 전 혼자 갈게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예. 아내가 아이 아, 1인 농반이라며 아내랑 같이 예. 아, 아이랑 같이 예. 내 작업실로 와. 나한테 아내를 아, 보냈으니까 아, 같이 좀 동반 육아를 도와주시겠다.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막 뭐 재밌는 거 뽀로로 그려주고 막. 예.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 제가 이번 달 8월에 예. 와이프가 너무 대인배입니다. 예, 그렇겠죠. 저 3박 4일 보내줬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이번 8월에 평일 동안 3박 4일 정도 한번 예, 가서 좀 쉬고 예, 저만 한번 보내줬기 때문에 아, 내 작업실에 놀러온다는 예. 게 그거예요? 아, 무슨 소리 그건 아,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야,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가요. 다 예약도 돼 있고요. 아, 진짜? 예, 예. 정말 좀 편히 쉬면서 네네네네. 예, 이거는 저에게 진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지금이라도 저희 와이프를 샷아웃 하고 싶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대인배네 예. 진짜. 대인배입니다. 좋습니다. 예예. 예. 제 아내는 또 어차피 다음 주에 그 다른 나라로 우리 NCT 분들 보러 가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아내분들은 다 대인배예요. 아 대인배죠. 예. 나랑 일단 나랑 살아주잖아. 아 근데 약간 예라고 한 게 조금 걸리네요 마음에. 아니죠 그 가끔은. 예. 가끔은 옆에 옆자리가 비어 있어야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배려예요, 배려. 인간관계는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자, 예. 내가 보니까 우리 여기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빨리. 큰일 났다 이제. 예, 예. 자, 이상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네.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계절 하나가 더 생긴다면 어떤 날씨를 원하세요? 그 계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 또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사계절하고 하나가 알파로 더해졌으니까 계절 이름을 알파로 정할 거예요. 이 계절에는 바람이 늘 강하게 불어서 차가 없어도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답니다. 지브리 신작인가요? 진짜 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신작 나오나요?
야, 좋은데? 작가님. 네. 이제야 이 프로의 진면목이 나오네. 예. 이분 이거는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같이 대박인데? 같이 멀리 가는 거야. 아니, 이분은 진짜 백이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공부하다 말고 모여 가지고 그 뭐 놀 때. 네네. 등나무에서 아, 아무 얘기나 진짜 정말 아무 얘기나 하잖아요. 정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밌다. 아니, 이게 왜 버리는 코너입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너라뇨. 남아 있는 코너지 이게. 야, 이상희 님. 야. 자, 우리 이상희 님의 설정 저 너무 좋고요. 일단 저부터 하자면 네네. 저는 바람을 이분이 쓰셨잖아요. 네.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예. 전 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밤이 돼야 감성도 올라오고 만화도 잘 그려지고 그렇지, 그렇지. 뭔가 좀 있잖아요. 페스티브해지죠. 술 예. 먹기도 좋고. 그렇지. 한 3개월 동안 예. 밤만 있는 거예요. 밤만. 약간 그 왕좌의 아니, 게임의 윈터 이즈 커밍 같이. 아니 그러면은 네.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아 대신 예. 대신에 뒤쪽에 3개월은 난만 있으면 안돼 안돼.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백야가 이제 심한 곳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죠. 예. 왜냐면 밤에 밤이 없으니까. 그죠. 와 밤만. 그럼 계절이 아니라 약간 그냥 밤만 하는 거네. 보통 계절이 한 2-3개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2-3개월은 밤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태양광 파장을 쏴주는 등불 같은 거 다 집에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댓글에 그냥 딱 써 있는데 암막 커튼 다르시라고 집에. 제 작업실에 달려 있죠. 맞아요. 실제로 이미 색감에 거기는 되게 두꺼운 거 있더라. 이미 달려 있죠. 네, 진짜 두꺼운 게 있었고. 아 근데 어떻게 넣기라면 밤만 유지되는 계절이랑 예. 낮만 유지되는 계절, 백야 같은 것처럼 아...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무조건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래도 낮을 고를 것 같은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예. 늦 여름이나 뭐 늦봄 같은 날씨에 아, 밤 평상에 앉으면 끝장나는 그 날씨로 밤만 한 2개월 가는 거예요. 아 너무 극단적이잖아. 언제나 가로등이 늘 켜져 있고 예. 야, 그 밤에 탄천 걸을 때 그 느낌으로 그냥 모두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무조건 그 날씨로 가죠. 당연하지. 아 너무 그렇죠. 근데 생각만 해도 좋다. 한국엔 가을이랑 봄이 너무 짧아. 짱이죠. 그냥 지금 사실 가을이랑 봄이 사라졌으니 네. 정말 뭐 하나의 계절을 꼭 만들어야 된다면 네네. 지금은 사라진 가을이나 다시 부활했으면 맞아요, 맞아요. 예, 좋겠습니다. 아, 근데 낮만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선선하다 그러면은 낮만 있어도 뭐 한 2개월 정도. 왜냐면 어두우면 밖에 나가서 못 놀아. 안에서 놀면 되죠. 난 밝아도 밖에 나 밝아도 안에서 놀더라. 사람이 많이 움츠만해 정말 형님. 어이 진짜 이렇게 움츠만하실 줄이야. 어떻게 그래도 뭐 예. 가을 날씨 정도 그냥. 예, 그러니까 뭐 바람도 좀 슬슬 불고 진짜 딱 그 뭐랄까 네. 초가을. 늦여름 그 뭔가 되게 설레는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게. 예. 아 그래도 뭐 비만 오는 계절이 좀 좋겠어.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아 비는 안 돼. 비만 뭐 한겨울 내내 비만 왔으면 좋겠어. 안 돼 안 돼. 아 근데 이상희님은 예. 진짜로 이 계절에는 바람이 늘 강하게 불어서 차가 없이도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답니다. 요 문장이 히트야. 있답니다로 끝나는 게 너무 좋아. 야 이분은 정말 야 아, 상희 씨는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이 그러니까요. 순수한 영혼. 내가 보기엔 이분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웹툰 그려보지 않을래요? 다음 사연 분 다음 사연 갈게요. 가시죠. 이거 아까 근데 배텐 사연 치고는 이 어미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했답니다. 자, 최진우님의 사연입니다. 했답니다. 자동차처럼 비행기 면허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일반인 돈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으로 개인용 비행기도 살 수 있다면 그렇지. 하늘에도 교통체증이 생길까요? 전 세계를 편하게 오갈 수 있으니까 지구촌은 하나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그래도 지금 거의 뭐 그렇지 않나요? 이제 좀 있으면 다 상용화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예. 그 개인용 경비행기 조종의 꿈이 있어요. 그 자격증 따는 제가 아는 성우분이 계세요. 예. 혹시 그분 아시나요? 그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작품에 아, 예, 알죠. 소피아를 연기했던 그 윤소라 성우님이라고 하세요. 진짜 대선배 성우님. 그분께서 경비행기 조종 면허를 갖고 계시거든요. 나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경비행기가 있나요? 그러면은 성우님이? 없죠. 아 일단 면허는 가지고 계시고. 아니 자동차 면허가 있다고 전부 다 오너 드라이버입니까?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경비행기 면허가 있으면 예, 예. 그 나중에 다시 경비행기를 몰 기회가 왔을 때 약간의 연수만 받으면 몰 수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도로의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일단 부딪힐 게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동력이 사라져도 경비행기는 그냥 바람을 타고 한동안 갈 수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한참 동안 할 수 있다. 온갖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디에 가나 이 관제탑이 다 있어가지고 나를 다 도와준다 모두가 막 이러면서 솔깃하네. 누가 와가지고 뭐 네.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차선 변경 뭐 뒤에서 빵빵대는 경비행기 따위 없다. 근데 요새 난기류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죠. 그 근데 난기류 가려면 너무 그러니까 그 경비행기로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야 이거 전 비행기 저 어떻게 비행기 몰 수 있다 그러면 몰고 싶어요? 근데 저는 공상과학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거 이제 제호 원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거기서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그 은퇴하고 택시 기사를 하는데 그죠, 거기 보면은 뭐 막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3차원으로. 3차원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하는데 경비행기는 조금 제호 원소 같은 영화에서 실수로 잘못 차에서 내리면 바로 바로 아, 거기서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추락하고. 네. 근데 저는 약간 경비행기는 무서워서 조금. 그죠.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네네네. 실제로 그 드론 비행기라고 하나요? 그 드론으로 드론 비행 택시? 그 드론이라고 하죠. 예. 네. 또 이, 저기 죄송합니다. 좀, 예, 날카롭네요. 네. 드론이죠 드론. 예, 그 드론 타고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드론 비행기는 뭡니까? 우리 아까 그 윗세대 어르신들이 그 뭐야 그 드론 비행기라고 하나 뭐 이런 식인가요 지금? 아 오랜만에 물었던데. 아니 근데 저 그런 네네네. 게 저, 네. 벌써 상용화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뭐 택배 정도는 그러니까. 드론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만간 경비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여기서 지금 최준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용 비행 네네네. 드론 비행기. 그러니까 뭐든 드론. 이렇게 개인용으로 네. 날 것이 있으면 할 것, 약간 쓰고 싶다. 아 하면 해야지. 엄청나게 빠르게 다닐 것 같은데. 아이언맨 같은 그런 거. 너무 좋죠. 그런 거. 수트? 제트팩 이런 거. 무조건 사죠. 돈 되는 대로 다 사죠. 저도 제트팩은 진짜 갖고 싶어요. 제트팩은 무조건 사죠. 실제로 네. 저 게임 같은 거 할 때 비행기 조종하는 파트가 나오면 약간 눈이 광인이 돼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좋아요. 그런데 왠지 형 경비행기도 좀 잘 어울려요. 이거 약간 그 예. 경비행기 헬멧 쓰고 이거 귀에 대고 말하면 되게 어울리잖아요. 형은 헬기인데. 헬기. 근데 헬기도 헬기. 꿈이. 아 근데 실제로 그쵸. 헬기도 꿈이 있어요. 헬기도 꿈이야. 난 둘 다 일단 하고 싶어. 이게 진짜 헬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입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거 헷갈리겠는데. 오늘따라 많이 하네. 아, 아무튼 저는. 가능하다면 네네. 보급이 많이 된다면 꼭 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전 진짜로 하고 싶고요. 이건 네.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최진우님. 그리고 모두가 하면 교통체증이 생기죠. 그렇지. 거기도 생기지. 네,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네. 항로가 난기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정해진 건데 몇 안 되는 비행기가 전부 거기 쓰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때는 다시 이제 공중이 복잡해지면 땅으로 다니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힙스터의 길인 거죠. 천재네. 남들이 많이 할 때 반대로 해라. 천재다, 천재. 거기는 뚫려 있으니까. 갑자기 그때 이렇게 네. 막 옛날 자동차, 올드카 보내가지고. 그러면 또 멋쟁이 좋아하죠. 좋네, 좋네. 그런 식인 거죠. 좋습니다. 이런 프로구나. 이거 진짜 이상한 코너네. 재밌네. 중간 점검 한번 갈게요. 네네. 어떻게 지금까지 본 엔사센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아주 훌륭한가요? 이상희님의 어떤 이 동화 같은 말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계속 이 마음속에 맴돌아요 지금. 네,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답니다. 네. 최고님의 사연입니다. 네. 제가 퇴근 후에 아이돌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네. 춤을 배운 적도 없는데 제가 유연하고 춤을 제법 추더라고요. 벌써부터 좋아. 자기를 자기 말 자기 입으로. 아 역시 엔사세 사연 보내시는 분들도 비슷해요 우리랑. 예. 벌써부터 릴스를 같이 찍자는 분도 계신데 이러다가 춤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직업을 댄서로 전향하거나 엔잠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오 예스. 두 분은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나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사연이 급선회를 하네요. 난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댄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사연 쓰는 중간까지 약간 본인 예. 취해 계시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현지로 돌아왔어요. 아니 마지막 문장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한 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 다 한 거예요. 유희관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관이 형은 진짜 유연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 뭐 일단 본인의 본업이 지금 이제 아티스트 래퍼인데 네네. 새로운 직업을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근데 저는 보드 게임 쪽도 그러니까요. 준 전문가잖아요, 거의 지금은.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그 보드 게임 관련된 인터뷰도 이제 요즘에 했었는데 보드 게임 제작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관련된 업계의 어떤 뭔가 하나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보드 게임 네. 제작자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획자가 있고 맞아요, 디자이너가 있고 있잖아요. 네. 저와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죠. 기획자는 같이. 네. 왜냐면 외국의 그 유명한 작가들은 항상 그 유명한 디자이너와 함께 이름이 또 기재돼요. 맞아요, 그죠. 네. 중요하니까. 뭐 보드 게임에 이안 오툴이라는 디자이너가 맞아요. 있는데 유명하죠. 유명하죠. 너무 또 디자인 멋지게 하는. 아 보드 게임 네. 쪽으로 아무튼 직업을 갖고 싶어요, 진짜.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완전 생뚱맞은 거 얘기하면 재밌었을 텐데. 완전 생뚱맞은 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 바다 낚시꾼? 이게 직업이 되나? 직업은 되죠. 어부가 되는 거죠. 어부가. 아니 왜냐면 바다 낚시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부가 되는 거죠. 어부. 예. 어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부. 종범형 혹시? 피셔맨. 완전 어부지. 종범형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전 진짜 해보고 싶어 있어요. 예. 트럭커.
트럭커? 트럭커. 큰 차 모는 사람? 트레일러 끌고 다니면서 네. 물류 배송하는 운전자 있잖아요. 왜? 프리랜서.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비주얼이 이미 벌써 아, 그 사람인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어, 그, 아 진짜 그 관련된 게임이 있어요. 아 와, 진짜 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뭔지 알아요. 예. 와 그거 하는데 몰입이 엄청나요. 정말로 옆에다가 이렇게 그 캔커피 까놓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운전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아 배디랑 또 거기서 겹치네. 전 심지어 차가 막혀있는 길에서도 운전이 좋아요. 아 그건 아, 신기하죠. 왜냐면 운전석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저 연재할 때 스토리 막히잖아요. 그럼 네. 차를 타고 그냥 어디 가거든요. 드라이브 하는구나. 진짜 엄청나게 막힌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네. 그때 부산까지 갔어요 제가. 얼마나 막혔길래. 스토리가 완전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부산에 가버렸어요. 그럼 6시간 5시간 운전했다는 소린데.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또 특이하게 운전 얘기 다른 얘기인데 네네네. 와이프가 운전을 좋아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너무 좋아 그럼. 그래서 진짜 와이프가 좀 재미있는 캐릭터라 예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네네네. 연애할 때 아 나 대리운전 할까? 어. 얘기를 저도, 하더라고 진짜. 저도 그래서 한동안 했었어요. 아 진짜로? 지방생일 때 돈이 없으니까 아... 그때 운전이 많이 늘기도 했고 온갖 차를 몰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거대한 차를 타고 물류를 싣고 A에서 B까지 쫙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다니는 거. 근데 지금 얘기 들어온 걸로는 집이 싫으시냐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서. 아 근데 운전이 좋다고 해서 뭐 집 차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닙니다. 뭐 카푸어에서 하면 아니 아닙니다. 아 그래도 뭐 운전하시는 거 한테 저는 운전 너무 오래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탈 것이라는 기계 네.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멋지구나. 아 형 조만간 비행기 따겠는데. 에반게리온 막 이런 거 들어가는 느낌이야 괜히. 진짜 애니다. 야 이런 이게 진짜 애니구나. 그렇죠. 네. 일단은 저 광고 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넉살의 텐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한 시간 뭘 들은 거지? 거저 먹는 목요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근데 저는 네네. 그 제가 우리 종범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네. 면이 있었어요. 뭐가요? 왜요? 코너 유목민이다. 하나의 코너에 정착을 못하고 네. 계속 떠돌이처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이 코너 저 코너를 기웃기웃거리다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형 드디어 만났다. 네, 여기가, 드디어 만났어. 여기가 내 별자리입니다. 이것이다.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아주 좋네요. 아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네. 오늘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파워 애니입니까? 아니면 좀 아닙니까? 배성재 DJ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급발진하는 자율주행이라면 이분은 제정신인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을 잘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색다른 느낌이랄까? 아, 색다른 느낌. 다음번 엔사를 같이 하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좀 기대되고요. 네네네. 드디어 찾았다. 네. 예, 이것이다. 예, 여기가 저의 좋았습니다. 별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2024년 8월 1일 목요일 넉살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넉텐 생방송 함께했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또 정범 작가님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넉텐은 이번 주말에 다시 돌아오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